작업하시나? 아.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나갔구나. 오. 분홍색으로 물들어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때.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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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뭐죠? 이 사진을. 뭐 지금 캡처를 하? 뭐야? 이게 뭐예요? 강화. 오케이. 아 피크티. 우와. 오. 오. 야야야야. 뭐야? 여행. 계획장인 거야? 와. 아하, 저렇게 이제 충전기도 뽑아가고. 빠르고 정확하게 챙긴다. 태블릿 거치대. 어머. 가습기. 어? 어어 가습기도 가져가요? 네. 아무 가습기를. 봐봐 봐. 진짜 꼼꼼하다. 뭐야? 아이고. 야 짐이 많다. 우와. 몇 박 며칠 여행 계획이시? 1박 2일. 아, 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아들처럼 인사를. 집사처럼. 오빠. 안녕하세요. 왜 나와 있어? 어? 왔어. 왜 나와 있어? 눈 풀린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어땠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어? 밥 먹었어? 대충 먹었지 뭐. 너는? 8시 반. 아, 나 대충 먹었지 아까. 왜 그거 잠옷을 왜? 어, 우리 이제 가자. 어?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우리 여행 가기로 했잖아. 어? 어? 여행 가자, 여행 가기로 했잖아. 무슨 여행을 가? 에? 뭐야? 무슨 여행을 가? 아이고. 무슨 뭐? 달려 봐봐. 가기로 돼 있는데. 오늘? 무슨 여행? 잊어버렸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빠 나 달력 안 봐. 이걸 여기다 적어놓으면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해줘야지. 나 아, 인정 까먹었어. 아 그래도 달력을 안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뭐 하늘에 별 보고 아나? 아니 그것만 보지. 스케줄표만. 아 스케줄표만? 어. 달력은 안 보고? 어. 아이고. 그것만 보지. 스케줄표만. 아, 스케줄표만? 어. 달력은 안 보고? 어. 헉, 오빠, 나 완전 까먹었어. 그거 어떡해? 다야, 요새 꽃 피잖아. 봄이잖아. 어. 분홍빛으로 불 흐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좀만 있으면 진짜 푸르르게 녹음이 짙을 건데 이것저것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가자.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 어, 내가 하고 있어. 어? 나 하고 있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삭삭삭 해가지고 그래서 해놓으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 다음에 네 옷만 추가해서 가. 근데 너 방금 들어왔으니까 잠깐 안 돼. 잠깐? 예, 잠깐, 어, 잠깐 안 돼. 나 앉아 있어. 이것저것 챙겨가야지. 어찌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 아, 뭐야? 연동됐어. 또 뭘 하냐? 아 일정 브리핑 하나? 음악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빠 뭐야 이게? 뭐 봐야 돼 우리 가기 전에? 아니 야 이거 준비해놓기 잘했지. 잊어버렸을 줄이야. 다야 추웠던 겨울도 다 지나갔구나. 봄
장인어른 봄자잖아. 봄춘. 우리의 세 번째 봄. 오빠, 이거 오빠가 만든 거야? 인가봄. 오빠가 만들었네. 어? 와, 진짜 시퍼렀던 하늘이 분홍색으로, 온 세상이 분홍색,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것은! 다혜와 장원이 함께하는 깜짝 여행! 가자, 가자, 가자. 이장원이 배다에게 건네는 2023년 4월에 거부금지 낭만 가득한 제안 시작해볼까요? 완전 프레젠테이션이네. 함께 떠나 우리. 우와! 고! 우와! 우와, 이런 거 처음 봤어. 자, 일정 공개합니다. 귀엽다. 언제 이런 거에 만들었지?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 강화도. 어, 강화도야? 가평이 아니고? 어, 강화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대감, 우리 부부가 더 강화되기 위해서 갈 곳이더라고. 막 끼워놓고 있네. 언제 가? 9시 출발. 아 진짜? 20분 출발. 오빠 이걸 다 계획해놨구나. 야, 보잉. 9시 출발. 우와, 오빠 이거 뭘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 세웠어. 가자. 빨리 무비. 강화니까 뭐 차도 한번 두고 해서 뭐 1시간 반이면 들어가니까. 완전 나는 지금 즉흥 여행이네. 즉흥 여행이야. 렛츠고. 어디야? 뭐야? 어, 뭐야? 너무 재밌어. 이게 뭐예요? 어디야? 뭐죠? 5번. 들어가면 더 걸릴걸? 이게 뭐야? 어? 뭐야? 무섭다. 너무 신난다. 오빠 왜 입구가 이게 뭐야? 뭐? 너무 수상한데? 여기? 예, 들어와봐. 따라라라. 우와. 우와. 아, 너무 좋다. 우와. 신기하다. 신기했어. 진짜 아름답다. 어머. 엄청 특이하다. 오빠 이게 뭐야? 여기 약간 좀 막 남극기지. 아~ 여기 앞에 유리 봤어? 오, 야, 저걸 앞에 뚫려 있어. 뭐야 이게? 절반 정도 뚫려 있어. 어떻게 자? 여기 너무 신기하다. 커튼 있잖아, 커튼. 마션 봤어? 약간 남극기지. 어, 마션. 어, 남극기지. 맞아. 마션. 어, 딱 그렇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기지. 저런 데가 있구나. TV도 있네. 여긴 뭐야? 여긴 뭐야? 뭐 또 있어? 여기? 어, 너무 좋다. 아, 방이 이게 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방이 또 우리, 아~ 우리 거야. 자, 여기 1번 방 여기 통과하면 아 우와 약간 우주선 느낌이다 진짜. 우와 뭐야 여긴? 여기?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이벤트야. 아 와, 예쁘다. 대박이다. 아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아 로맨틱하네. 됐네.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망원경? 오. 아 망원경. 아 오빠 천체 관측 동아리였다고요? 딴 게 아니라 같이 별 보자고. 별 보자고? 밤에 오면 좋겠다 생각했지. 아 별 보려고. 같이 별 봐야지. 어머. 우와. 야, 이거 진짜 볼 수 있으면 진짜 낭만적이에요. 진짜. 그러네. 아이고. 어. 그래서 이거 구해왔어. 우와. 와. 우와.
오빠 여기 원래 별 보는 데야? 여기? 어. 뭐 이렇게 근처에 뭐도 없고 하니까 별이 더 잘 보이나 봐. 아, 불빛이 없어서. 어, 별 보이는 곳, 별 보이는 숙소 이렇게 유명한가 봐. 아, 그래서 여기 왔구나. 여기 한번 볼까? 어, 맞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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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위로 맞춰야 되잖아. 어, 근데 지금 당황했어 지금 장원 씨. 막상 보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불들이 너무 비쳐서 이거. 뭐. 아까 달이 어디 있었는데? 저희 달 보여? 뿌옇다. 아, 저 비닐 때문에 뿌연데? 아, 비닐이 안 깨끗한 거 아니에요? 옷 따뜻하게 입었어? 응. 나가서 보자고? 어. 어, 그래, 나가자. 그래? 어. 조심해. 우와, 여기 예쁘다. 여기 이것도 조심해.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어디로 가? 저기, 흰데.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보고. 아, 요 사진을 보고. 예쁘다, 예쁘다.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야,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 어? 어? 와, 야. 어, 별 보는 게 그렇게 로맨틱한 게 아니구나. 지금 너무 날이 좋지 않아서. 미세먼지 나쁨. 고농도 황사가 오늘 하루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공기도 쾌척하면 좋으련만 대기질은 나쁩니다. 종일 먼지가 쌓여 있겠습니다. 들어갈래? 나도 먹을래? 야, 어때? 우리 달 보자. 어우, 야. 오빠 라면 먹을래? 라면? 이따 많이 먹게 해줄게. 달이 참 높이 떠있다. 오빠 아~ 이거 어떻게 봐? 이렇게 보는 거야? 다야, 이거 한번 봐봐. 나? 30분 만인가? 자, 아이고. 어때? 보여,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치겠다. 불빛 안 보여? 불빛? 이거 깜깜하지 않지? 하얗지? 아, 진짜 뿌옇다. 달도 뿌였네. 먼지가 달이 뿌옐 정도면 오늘 날을 잘못 잡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뿌였지? 그걸 또 이거 확대해서 크게 봤어. 확대해서 크게 봤어. 너무 멋있다. 한국에서는 막 뭐 아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너 네 덕에 이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됐다. 멘트까지 준비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그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쉬워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이거지 뭐. 그래 이거나 해. 우와. 어디 여행 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더워지기 전에 한번 잘 나왔지? 응. 웃었어? 좋아하는 거야? 어, 좋지. 당연히. 남편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좋지. 근데 별 안 봤어도 진짜 괜찮아. 어, 아니, 그래도 특별한 걸로 해보고 싶었는데 나 먼저 먹어봐. 이건 나 아니건. 오, 맛있어? 응. 우리 작년에 생각나? 6개월 정도 내내 우리 맨날 자기 전에 차 한잔 마실까? 해서 오빠가
테이블 앉아가지고. 맞아, 우리 티타임. 맞아. 수다 떨기 시작하면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맞아. 얘기했지. 수다를 엄청 떨었어. 좋았어. 그때 서로 좀 생각 깊이 알 수 있어서 좀 달랐지. 너무 좋았어. 또 해보자. 근데 이제 뭐 다혜가 많이 바빠져가지고. 그게 갑자기 우리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아기가 생겨가지고. 어? 그때 무슨 얘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아기가 생겨가지고. 아. 갑자기. 뭐 얘기를 못했지 우리. 그지? 내가 막 자꾸 빨리 자느라고. 잠을 엄청 잤지. 근데 그래봤자 2주다? 되게 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알아서 4주 차에 알았잖아, 내가. 그건 빨리 한 거야? 엄청 빨리 한 거지. 원래 한 6주쯤 알아? 4주, 5주? 5주쯤? 6주? 그래야 그 난황도 보고 심장 소리도 듣는데 너무 빨리 알았지. 그리고 6주에 자연유산한 거니까. 나는 그게 우리가 막 그렇게 긴장하고 그랬던 게 2주밖에 안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치. 근데 나는 만약에 진짜 애기 심장 소리까지 들었으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 견디는 것들이. 그러지. 그것도 힘들었는데. 아무튼 엄청 그래도 오빠가 잘 돌봐줘가지고. 내가 뭘 잘 돌봐. 네가 오빠. 네가 씩씩했지. 오빠 미역국을 얼마나 끓여줬니? 달인이야, 달인 이제. 달인이라기보다 미역을 넣으면 그렇게 양이 많아지는 줄 몰랐어. 엄마 한 주먹 넣는데 끝없이 많아져. 그래서 덕분에 내가 오래 먹었지. 난 거의 밥 대신 먹었지 뭐. 책임져야 돼가지고. 오빠 진짜 잘 챙겨줬어. 그래?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감동적인 말이 있었어. 주변에 해준 얘기? 부부에게 오는 힘든 일들은 그 둘이 정말 친해지고 끈끈해지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해줬던 말이 나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 전에는 좀 완전 신혼 초여가지고 뭐 맞춰가고 뭐 하느라고 약간 투닥투닥 많이 했는데. 그치? 그러고 나서 우리 거의 한 번도 안 싸운 것 같지. 한 번도 약간 이렇게 한 적도 거의 없다? 맞아. 생각해보면 그래. 엄청 끈끈해. 우리 좀 성장했나? 어른 된 것 같아. 약간 봐. 그래도. 씩씩하네. 엄청. 엄청 씩씩해. 멋있어.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기다려봐야지. 졸리지 않냐? 나 여자 잘못 잡으셨거든요. 알면서도. 아니 뭐 그게 꼭 중요합니까? 아, 일정이 또 있나 봐. 아하, 이제 슬슬 깨워야 되는데. 출발하려면 깨워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뭐... 아하. 눈부셔. 나 이것저것 엄청 알아봤거든. 근데 일단 일어나야 시작하지. 그래도 일어났어. 일어났어. 힘든데 일어났어. 몇 시인데?
9시 반.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너무 졸리다. 너무 졸리다. 이제 빨리 일어나고 그래. 할아버지야. 야야야야. 바다야 진짜. 아, 네. 아침에 나오니까. 와, 이쁘다. 와, 좋다. 아, 좋아, 좋아. 엄청 좋아. 아, 되게 좋다. 오. 여기 진짜 좋다. 지금 강화도 섬이지? 어. 바다 있지? 건너편에 산도 있지? 와. 없는 게 뭐야? 대충 정신 좀 들었어? 이제 고고? 어? 어디? 어? 어디? 내가 이것저것 막 사실 준비를 해놨거든? 공연들 나오는 카페. 카페요. 그래, 카페 많아요. 여기는 TV 나온 카페래. 그래. 야, 눈 떠. 떴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와, 너무 신난다! 오, 어디야, 여기는? 카페? 어디로 갔을까? 카페? 어우, 야,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산이 이렇게. 저쪽엔 또 바다 보여.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 먹으러 온 거 되게 오랜만이다. 잘 안 먹지? 아침 식사 잘 안 먹지? 근데 뭐 막상 또 나오니까도 좋고, 그지?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음악 소리 없지? 그리고 테이블 사이 간격 넓고 조용하고 그리고 뷰도 있고 뷰가 좋고 엄청 다 산 봐. 괜찮아? 마음에 들어? 아, 그거 고려해서 골랐다는 얘기인 거야?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걸 다 하나도 잊지 않고 고려해줬네. 그럼. 고마워. 근데 내가 사실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거든?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나 체험학습, 식당이면 식당 이런 거 다 다 알아놨거든? 내가 보여줄까? 그래. 일단 그런 데가 있어. 카트 타는 거.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으면 해보자고. 근데 마침 여기에 또 있더라고. 근데 마침 여기에 또 있더라고. 야외에서 타는 거? 그치. 실내도 있으려나? 이건 그림 보니까 야외였던 것 같아. 실내는 범퍼카 아니야? 그리고 그럼 알고는 또 저기 이런 우주박물관 같은 데가 있어. 이름이 옥토키인가 그래. 거기 우주박물관 거기 가면은 이렇게 비행기랑 우주선에 관한 전시가 있고 그리고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대.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기구가 있는 거야. 막 그런 거. 난 여기도 좋은데? 난 여기 좋아. 난 여기도 좋은데? 난 여기 여기 계속 있어도 좋은데. 그래 되긴 하는데 그 어떻게 좀 들어가. 여기서 또 다 먹으면 안 돼. 미련이 뚝뚝 그냥. 뭐 이번 여행은 그냥 쉬기도 쉬는 건데 너 이제 바빠지고 하니까 앞으로 못 해볼 만한 그런 일들 한동안 못 해볼 일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알아만 봤어. 알아봤어. 근데 레저베이션 안 했어. 워크인만 할 거야, 워크인. 그래, 다행이다. 워크인만 할 거야, 워크인. 그래, 다행이다. 왜냐면 안 해봐도 괜찮거든, 나는. 그래? 오빠는 그냥 여기. 여기 하루 종일 여기 둘이 있어도 괜찮아. 재밌는 거 많이 찾아봐주고 이런 거는 되게 되게 좋은데 너무 고맙고 마음이 쉬고 싶은 거 같아.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 안 해도 돼. 그럼 당연히. 그 중에 그냥 뭐 하나 정도 하고 밥 먹으면은 나는 충분할 것 같거든. 그래. 우주 가자 우주. 카트도 좋긴 한데. 아 이게 이란이었구나. 카트도 좋긴 한데. 우주도 좋아.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미세먼지가 있나 보네. 아하. 아, 근데 저는 계속 그 모든 계획의 중심이 다혜 씨인데 정작 다혜 씨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계획을 짜신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건 그랬어요. 카트탄 우주 박물관 같은 데가 있어. 이름이 옥토킹가 그래. 차라리 저 때 아, 나는 사실 카트 타러 가고 그래. 싶다라고 말하기를 바랄 그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장원 씨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쁨을 다혜 씨도 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고칠 점이 많이 보이고 그러네요. 네. 동상이몽 참여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잠깐 먹고 있어. 네. 화장실 갔다가 나 이거 조금만 처리하고 올게. 알았어. 잠깐 그러면은 금방 올게. 금방. 어깨가 축 처지셨어. 내가 사실은 카트를 살짝 그 시간 잡아두긴 했었어. 그 물어봤잖아 아까 예약했냐고. 아 내가 멋부리느라고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살짝 예약, 완전 예약이라기보다는 약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니 근데 얼마든지 취소 가능하고. 취소 있어? 지금 가서? 어? 지금 가서 취소한 거야? 지금 아직도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뭐 문제 전혀 없었고 다음에는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세워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지? 많이 서운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지? 많이 서운하고 그럴 건 없는데 근데 처음엔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서운한 게 맞기도 한 거라. 아, 그래? 좀 그 마음 편한 데 있어서 좀 서툰 게 좀 있어가지고 오, 성향이 그래서 예전에 보셨겠지만 이렇게 뭐 답답하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편지 쓴 거예요? 편지를? 일단 준비한 것들 편지를 쓴다던가 오히려 네, 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일을 오히려 더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아니 그럼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A, B를 밀었잖아. 네. 내가 이제 그게 서투르니까. 네.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B를 선택했으면 슈퍼마리오는 접어야지. 그걸 왜 이렇게 끌고 지나면 되고. 이건 아니지. 어쨌든 막 이렇게 계획 짜고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조금 계획 세워놓은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 뭐 물론 계획보다 네가 중요하긴 한데 아니야 얘기해봐 네. 그래서 나 이런 말 잘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강화도 와서 마음이 강해졌나 지금 강화도 와서 마음이 강해졌나 지금 그러면 이건 어떨까? 그 계획을 내가 세우면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뭐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내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나는 몰랐던 것 같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얘기해 앞으로 오빠 너무 좋다. 알았어. 이번 여행에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소리 내어 말하기였나?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카트 타러 가고 싶어졌어. 카트 타러 가고 싶어졌어. 어머, 다혜 씨 진짜 착하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니, 내가 보니까 한 두 수 위인 사람이야.